비상비비장처에서 멸진정에서 초선까지 내려가고 초선에서 다시 중생들 세계를 쳐다보고 다시 왜 사선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셨는가? 이게 공안에 있을 정도로까지 이 사선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자, 여기에서 사마디 쪽으로 가면 삼명육통이 생기고 삼명오통이라고 이제 육통, 그렇죠. 삼명육통이 생기고 멸진종으로 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면해탈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선에서 바로 관법으로 가면 그러면은 지혜해탈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십지어경에서는 이 신통력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중생을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도하려면 신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이 정을 닦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에 대해서 자세히 하진 않고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식무변처,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변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무변처, 세 번째가 무소유처, 네 번째가 비상비비당처인데 제가 개념만 설명할게요. 이제 공무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투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투사된 것을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바탕이 되는 공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공무변처예요. 근데 바탕이 되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인식을 떠나서 공간 홀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나의 식만이 존재한다는 말과 그 공간을 인식하는 나의 인식하는 주체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식만이 무변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식만이 무변한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 없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에서는 식은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대상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완전히 소멸해버리면 식 자체도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간 이전에는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공간, 식 그 세 가지가 몰록 다 비워졌다 해서 세 번째로는 무소유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소유처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아낀짜 아낌짓이라고 하는 것인데 낌짓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남아있지 않은 조금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무소유처라고 그래. 무엇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느냐? 물질과 물질이 떠나고 난 자리에 공간과 그 다음에 공간은 나의 식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식, 이 세 가지가 다 놓아버린 상태가 무소유처의 상태가 되죠. 자, 이 무소유처가 상태가 되면은 점점 의식은 멈춰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알라야식에 남아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의식이 뭐냐면은 인간이 일생을 경험하면서 저번 시간에 100억 개의 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100억 개의 식 가운데에서 괴로운 식도 있고 즐거운 식은 다 표면에 떠요. 그런데 무엇이 표면에 뜨지 않느냐? 무덤덤함, 아득함, 아슈함이라고 하는 무덤덤한 식이 가장 밑에
갯벌에 있는 그 흙처럼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무소유주가 되어서 공간과 시기라고 하는 것이 다 쉬어지게 되면은 그 무덤덤한 것을 경험한 그 의식, 그 식은 그 식을 쳐다보면 사람은 무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아주 날카롭게 되면은 그 무덤덤함도 생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와 샀냐? 그것은 생각도 아니지만 너 샀냐? 상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이제 비상비비상처의 그 상태에 그것이 이제 무덤덤한 상태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말로 해서 쌍카라 행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행이 바로 언제 이 비상비비상처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무변체에서부터 무소유처까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선의 상태에서 뭐를 통과하죠? 거기에서 우베카, 우백샤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뭐를 통과하냐면은 사선의 상태에서 수, 느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계에서는 욕계에서 새끼로 올 때 뭐를 통과하죠? 색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행을 하나하나 통과하고 이 무덤덤한 의식마저도 말끔하게 씻겨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산냐 웨다 있다 니로다 라고 하는 상수멸정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수멸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공간에 자유로워지게 돼요. 공간에 자유로워져서 공간을 마음대로 다니는 것을 무슨 통이라고 하죠? 신족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변처에 들어갔을 때 바로 르띠빠다 아빈냐 신족통이라고 하는 그런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선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관법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통 쪽으로 가게 되는가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17번 읽어보세요. 보라 기후에 치우치지 않는 사선에서 의생심을 일으켜 가고 싶은 공간을 마음대로 오고 가는 신족통을 얻고 또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천이통을 얻는다. 보살은 여러 가지 신통을 경험합니다. 대지를 진동시키고 한 몸을 여럿으로 여럿을 한 몸으로 만들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후궁처럼 담과 성벽, 산을 통과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에서 가부좌하여 앉은 채 날아다니고 자 여기에서 사선의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느냐면은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지소화풍 사대로 만든 몸이었어요. 자 몸으로부터 헐거워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락 희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고락 희우가 사선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평정하고 평안해진다고 했죠. 우빠 익시아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무어가 익시아 이 보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그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청정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마음을 뒤덮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색, 수,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뒤덮는 것은 상, 행이 있죠.
자, 요것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식이라고 그래요. 요 식이 헐거워진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들이 헐거워지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꽉 붙잡고 있는 탐심과 진심으로 꽉 붙잡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헐거워지고 풀려지니까 식이 백해열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 불화에 보면 그 우리 스님들은 연세 드신 스님들 알겠지만 백회에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이요 의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생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잡고 있는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은 몸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종을 계속 닦게 되면 이제 입화산화를 넘어가면 관법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데 선종을 계속 닦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그 신족통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신족통을 가진 상태에서 오고 가다가 천상이나 하늘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천이통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을 떠난 정신만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신은 다른 정신을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정신을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정신을 느끼고 이해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타심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의생신에서부터 발생해요. 이 의생신이라고 하는 것을 초기 불교를 한 사람들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디가니까야 2번의 사문과경이 있어요. 그 사문과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마노 마야 까야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강목수님 번역할 때도 의성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십지경에서도 이 의생신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능가경에서는 의생신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초지에 들어갈 때 의생신, 팔지의 의생신, 십지의 의생신이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삼매를 닦지 않으면 의생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삼매 닦기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전에 있는 것을 없어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초기 불교에서 대승에서 밀교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어. 어느 한쪽이 없으면 부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하고 연관된 것이다.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천이통이라고 하는 것이 디비아, 디비아는 하늘이란 뜻이고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자예요. 그래서 천이통은 그 다음에 이 통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빈야라고 해요. 이 아빈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우리 빨리어나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하는 사람들이 아빈야를 지식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거든요. 자, 지식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지식이죠? 스페셜 지식이야. 어떻게 한 스페셜 지식이죠? 보통 사람의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슈퍼 노멀 논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을 통한 지식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인데 일반적인 지식은 아니다. 아빈야. 그래서 신통의 지식 이렇게 이제 쉽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빠라찢단 야나 아빈야라고 하는 것은 빠라 다른 이의 찢다 다른 이의 마음을
냐나 아는 신통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념처경에 보면은 타심통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16가지로 얘기해요. 8종류의 16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승경전에서 십지경에서는 마음을 11쌍 22개로 얘기해요. 한번 읽거나 한번 보자고요. 예, 읽어보세요. 고사는 다른 생명이나 다른 중생들을 의향이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데 욕망과 함께한 마음을 욕망이 있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욕망을 여인 마음을 욕망이 없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성냄과 함께한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어리석음과 함께한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번뇌와 함께한 마음을 오염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번뇌를 여인 마음을 번뇌가 없는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협소한 마음을 협소한 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고 자 내가 시간을 그 전략하게 해서 광대한 마음을 알고 위대한 마음을 알고 한량없는 마음을 알고 위축된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을 알고 평등한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평등하지 않은 마음을 알고 내가 11가지를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11개 페어 쌍으로 해 가지고 22가지인데 지금 이제 이것을 자세히 말할 그런 이제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이의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른 이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보살에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않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저 싫어하는 마음을 법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꾀를 내어서 법을 좋아하게 만들까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봐도 좋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그 보살의 수행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타심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이 숙명통과 천안통이에요. 한문으로는 숙명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원어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뿌르바, 전에 니바사나 살았던 니바사나 아누스무르띠 것에 대한 세밀한 암의 신통지. 그래서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전생에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는 신통지예요. 주로 누구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은 전생에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 관하여 기억하는데 한 번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섯 번 태어나고 열 번 태어나고 스무 번 태어나고 서른 번 태어나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읽어봤어요.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 이러한 종성, 이러한 태생을 지녔고 이러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수명으로 이만큼 오래 살았고 이와 같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다가 그곳에서 죽은 뒤에 이곳에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죽은 뒤에 이곳에 태어났다.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장소를 갖추고 특징을 갖추고 있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합니다. 자,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전생에 살았던 구체적인 상태를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가는 천안통까지 하고 말해보도록 하죠. 천안통. 보살은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들을 관찰하여 죽고 태어나고 아름답고 추하고 선취나 악취, 귀하고 천안 등의 업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생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봅니다. 존귀한 이들이여, 이들 중생들은 신후의 삼업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성자들을 비난하고 잘못된 견해를 지니고 잘못된 견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악취, 괴로운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존귀한 보살들이여, 이들 중생들은 신후의 성업으로 선행을 하였고 성인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올바른 견해를 지녔습니다. 올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한 인연에 의해서 그들은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보살은 인간을 뛰어넘은 청정에 대한 하늘눈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장소를 갖추고 특징을 갖추고 있는 중생들을 봅니다. 그리하여 죽고 태어나고 아름답고 추하고 선취 악취, 귀하고 천안 등의 업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중생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각각 차별의 세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의 세계로 태어나는가? 지옥, 아귀,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천상으로 각각 차별되게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된 세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수명이 길거나 짧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이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등등으로 많은 차별로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런 차별 세계를 보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추리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전생에 저런 업을 지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 추론지로 아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프라딱샤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그 중생들의 전생을 직접 하늘의 눈으로 뒤바짝시로 그렇게 보고서 아, 저 중생들은 몸과 입으로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악행을 이러한 생에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성자들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법문을 들으려고 할 때 계속 있다가도 법문을 할 때면은 저 멀리로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오래오래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렇게 악취, 지옥이나 악이 축생의 세계에 태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마음의 눈으로 그 인과 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천안통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천안통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세계에, 천상의 세계에 그리고 좋은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오지나 인도의 아주 가난한 곳 그런 곳에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다 보는데 그것들이 전생과 전전생과 그 수백의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행위를 누구에게 하고 그 행위를 한 그 과보로 금생에 그 사람을 여기에서 다른 모양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복락을 얻고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한없는 복을 얻고 그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빚덩어리에 쌓여가지고 빚만 지다가 그렇게 이제 사는 처참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전생에 그와 같은 복을 전생에 그와 같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 자, 그래서 이 숙명통과 천안통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숙명통은 자기 자신의 인과를 보는 것이고 천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중생들과 생명들의 상태들의 인과를 그것을 추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안으로 직접 보아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안통과 숙명통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이 숙명통과 천안통을 갖추게 되는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가? 자, 이러한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살의 마음의 상속은 방편의 능숙함을 갖추기 위해서 우빠야 까우샬야 예, 그 방편에 능숙하기 위해서 그러니 이제 숙명통도가 천안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명지에 머무는 보살에게 소원의 힘에 의해서 읽어보세요. 수많은 부처님이 실제 몸으로 나타나나니 곧 수백의 부처님, 수천의 부처님, 수십만의 부처님, 수십만 나이타의 부처님, 수억의 부처님, 수백억의 부처님, 수천억의 부처님, 수십만억의 부처님, 수십만억 나이타의 부처님이 실제의 몸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환상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경전에서 여기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 아우다리까 다루샤네나 아우다리까 거칠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거칠은 그런 피지컬 바디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로 아바 빛이 나면서 사마가참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한문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 번역된 것을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환상 속에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식이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아우다리까 신체적인 몸의 형태로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나타난다. 그런데 컨디션, 조건이 있어요. 이런 여명지에 머무르는 보살이 이와 같은 사선과 사정을 성취했을 때 그때 부처님이 직접 이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단순한 신심이 아니고 아주 견고한 신심이 생기는 거. 아, 이렇게 부처님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정말 실제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심과 앞에 있었던 천안통과 숙명통에 의해서 그 얻어진 이제 그 신통력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그 아주 오랫동안 수십만억겁, 수십만 나유타겁 동안에 그 쌓았던 탐욕이 그것이 사라지고 버려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만 겁을 그렇게 쌓았던 성냄이 그렇게 버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거에 100년 전에 내가 10만 년 전에 1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화냈던 것도 닦여져야 뭐가 소지장 부처가 되는데 나의 잠재의식에 덮여있던 본래 마음의 성품이 바르게 보여진다. 자, 이 마음의 성품이 무엇인가는 이 마음의 자체가 무엇인가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다음 2분기에 그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청정해진 그 보살은 중생들을 섭수할 수 있는 우빠야 꼬샬라 선교 방편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서법
보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바라밀의 수행을 하고 또 하나는 사서법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서법이 산스크리트 어떻게 되느냐면은 짜뚜르브야 상그라하 바수뚜브야. 그래서 상그라하 바수뚜 짜뚜르 뒤에 있는 격배불이고 짜뚜르 상그라야 바수뚜 이게 짜뚜르는 넷이고 상그라하가 섭이고 바수뚜 이제 법이라고 해서 사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법이 무엇이냐면은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섭 네 가지가 되는데 요 산스크리트 이름이 여기에 나왔는 거 한번 보자고요. 아르따짜리아가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뜨릭따 따마 바바띠. 그래서 아뜨릭따라는 것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 에허 이영 세 번째 이로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법 가운데서는 이행. 그러면 이지에서는 뭐가 가장 뛰어날까요? 에어 사랑스러운 말 뿌리야 왔잖아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말 하는 것이 2선에서는 사서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3선에서는 아르따짜리야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가장 뛰어나고 자 그리고 십바라밀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가장 뛰어날까요? 보시직의 인욕바라밀이죠. 자 그래서 십바라밀 중에서 인욕바라밀이 가장 그렇게 뛰어난 거예요. 자 티베트의 사크야 전통이 있고 물론 네 가지 전통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데는 두 개의 전통이에요. 하나는 사크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겔룩 전통 이 되는 거죠. 겔룩 전통은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쫑카파 14세기에 나타난 그 쫑카파 대사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쫑카파 제자 이 사크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키야는 쿠빌라비 칸의 스승이 된 사람이 있죠. 사키야 빤디따라고 해요. 사키야에다가 빤디따 그렇게 해서 사키야 빤디따라는 사람이 바로 이 그 전통의 그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키야 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 그 번뇌 가운데서 번뇌가 크게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죠. 그래서 이 번뇌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견혹과 수혹이라는 게 있죠. 자, 견혹을 초기 불교에서는 수다원에서 해결하고 수혹은 아라한에서 해결이 돼요. 자, 이 번뇌장 전체를 십지보살에서는 육지에서 번뇌장이 해결하고 칠지에부터 십지까지는 소지장을 해결하고 이 번뇌장과 소지장이 다 사라지면은 바로 열의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키야 전창에서는 초지에서 번뇌장이 다 소멸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경전과 여러 가지를 정통한 이제 겔룩 전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삼지 보살에게도 아직 탐과 짐이 미세하게 남아 있고 칠지 보살이 돼야만 번뇌장이 모두 소멸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칠지에서만 완전히 프리한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칠지가 돼야 번뇌장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여명지에서 진심, 화내는 마음이 다 사라졌을까? 아니면 잠재적으로 남아있을까?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겔룩 전통을 내가 이제 읽은 경전에도 부합이 되고 해서 겔룩 전통을 지지하는데 뭐냐면은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데는 육지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 삼지보살도 아직 정 중에는 어떤 상태느냐 하면은 선정 중에는 진심이 없어요. 그러나 동 중에는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미세하게 진심이 남아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진심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 자, 그래서 십바라밀 가운데 이 삼지에서는 인욕바라밀의 수용을 해야만 되죠. 자, 그래서 인욕바라밀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세요. 달광지에 머무르는 보살은 십바라밀 중 인욕바라밀을 더욱 강조해 수행한다. 이 보살은 설령 화난 사람이 자신의 몸에서 뼈와 살을 한 점 한 점 도려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인욕바라밀을 행할 수 있다. 이 보살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몸이 나의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몸에 대한 집착 없이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다. 인무화를 깨달은 보살에게 대상이나 사람, 시간,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계는 업의 프로그램에 의해 비춰진 환이라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인욕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삼지의 그 여명지에 있는 그 보살은 마음의 빛이 점점 밝아지게 되고 마음의 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사선과 사정의 힘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것과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그 투사된 투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진심을 어디까지 다스릴 수 있는가? 백전백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다스리는데 그러나 어떤 부분은 조금 다스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이 보살은 또한 해를 입힌 사람에게 안 갚음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것은 이번 생에서도 의미가 없지만 다음 생에 받을 선한 과거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악업이 소멸되길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을 준 대상에게 해를 끼치고 화를 낸다. 안 갚음하기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고통의 원인인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이는 고통의 원인이 악업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기인한 것이다. 악업이 멈추길 바란다면 악행의 습관을 없애고 선행의 공덕을 더욱 많이 쌓아야 된다. 고통을 멈추려는 의도는 화를 내는 의도와 상반되며 결코 고통을 멈추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삼지의 보살은 화를 내지 않는데 그 화를 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초지보살 때 어떠한 서원을 했죠? 내가 중생들을 모두 다 고통에서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불하리라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중생들은 본인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그런 대상이에요. 이 자식들은, 이 중생들은 무엇에 빠져 있어요? 무명과 그 다음에 탐심과 진심에 빠져 있어요. 그런 중생들이 여러 가지 잘못과 허물을 그렇게 저지르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번뇌장을 소멸하고 소지장을 소멸하고 부처가 되기를 그렇게 서원을 했다면 그러면 그 부처가 되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업이고 업 가운데서 가장 큰 업이 모든 업 가운데서 가장 큰 업이 화를 내는 업이다 라고 얘기해요. 화를 내는 업이 얼마나 무섭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백법 동안 쌓은 도시 지혜의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상지의 보살이 하지의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백억 동안 쌓은 공덕이 하지의 보살이 상지의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천억 동안 쌓은 공덕이 범부가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무량겁 동안 쌓은 공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화를 내게 되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렇게 보자고요. 보살의 깨달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되는 화, 그 다음에 보살의 낮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중생 범부가 보살에게 화를 내는 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에서 상지가 하지의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백갑바, 겁을 보기 까빠인데, 겁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1억 년이라고 치면 100억 년 동안 쌓은 공적이 사라지게 되고, 낮은 경지의 보살이 높은 경지의 보살에게 화를 낸다면 천억 년 동안 쌓은 공덕, 그냥 천일 공덕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범부가 보살에게 화를 내면은 천억이 아니라 무량하고 무량하게 쌓은 공덕이 단 화를 내는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벳 불교나 티벳 스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몸을 구부리는 거 잘해요. 절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몸을 항상 구부리고, 윗스님들 만나면은 꼽추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손이 앞으로 나가면서 말을 친절하게 하고 화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화를 내는 게 어떻게 스님이야? 인도 사람들을 화를 내면은 스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남방계통에서, 그 다음에 티벳계통에서는 화를 내는 것을 수행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공덕이 그렇게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자, 화의 가부를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게 되면 그 가부로 다음 생에 못생긴 외모를 갖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상실하게 되며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렇지만 인욕을 실천하면 아름답고 귀한 신분을 얻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얻게 되며 그 가부로 인간이나 천생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범부든 보살이든 화의 허물과 인욕의 특성을 잘 살펴서 참지 못함을 버리고 성인이 칭찬하는 인욕에 영원히 의지해야 한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화를 내면 어떤 과부가 있고 인욕을 하면 어떤 과부가 있는지를 보면, 화를 자주 내게 되면은 이제 못생길 뿐만 아니라 지혜를 상실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불보도 하고, 자, 그리고 탐진치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특성이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중생은 진심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축생에 떨어지는 중생은 치심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악귀에 떨어지는 중생은 탐심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게 되면 그러면은 지옥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그 과부가 어떻게 되느냐? 아름답고 귀한 신분, 그 다음에 지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화를 내고 싶어서 하나요? 저 사람들이 화를 나게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산띠대바, 적천대사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가죽으로 온 세계를 덮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발을 감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세상에 화날 일을 모두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해서 화내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자, 적천대사 산띠대바는 이렇게 해요.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저 중생들이 화가 나게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화를 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인간세계에서. 인간세계는 반절은 선업을 닦고 반절은 악업을 닦은 사람들이 인간세계에 태어나고, 또 갓 태어난 싱싱하게 지옥에서 갓바로 올라온 사람이 인간으로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축생에서 막
돌아온 사람이 어디로 태어나냐면 인간에게 태어나고 아귀에서 가장 먼저 돌아올 때 인간으로 먼저 돌아. 그래서 인간 세계는 막 그냥 그 감옥에서 갓 나온 막 그냥 싱싱한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인간이고 좋은 세계로 가려면 내가 인간 세계에 가지 않았어요. 인간 세계는 반절은 나를 화나게 하는 잘못된 사람이 있으리라고 미리 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나를 화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천대사의 그런 이제 조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이 세계를 가죽으로 다 덮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죽 신발 신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화날 일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내가 인욕이라고 하는 가죽 신발을 신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나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인욕의 행위와 인욕하는 자, 인욕의 대상이라는 세 가지 모양에 대해 분별하고 집착한다면 세속적 인욕바람이 되고 이 세 가지의 분별 집착이 없으면 출세간 인욕바람이 됩니다. 제35사는 세간과 출세간의 인욕바람이를 교차해서 수행한다. 동중에서는 행위와 행위자, 대상이라는 세 가지 현상에 대한 개념과 분별을 가지나 선정 중에는 세 가지에 대한 집착이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출세간 인욕바람이다. 자, 그래서 제35살도 세간과 출세간의 바람이를 인욕바람이를 하는데 동중에는 그래도 그 경계에 대해서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정을 자주 닦으면서 선정 속에서 그 경계로부터 공안 상태가 되는데 보시 인욕하는 자와 인욕하는 대상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인욕을 하는데 너는 왜 인욕을 하니?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근데 모든 중생에게는 인연과 때가 있어서 그것도 아직 상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출세간 인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중생들에게는 너는 왜 못하니?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비의 눈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인연을 만들어주고 그런 깨달음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행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세요. 네 가지 속수의 보살행 중에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가장 탁월하고 열 가지 바람일 가운데는 인욕에 의한 바람일이 가장 탁월합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힘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합니다. 보살들이여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한 것이 보살의 여명이라는 제3보살지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보살은 흔히 서른천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되어 중생들의 오용락에 대한 탐착을 제거하는 방편이 뛰어나고 중생들의 감각적 쾌락의 진흙탕으로부터 구제하는 데 능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여명지 제3 여명지에 머무는 보살은 천상을 지배하는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살들은 그냥 그 외로운 토굴의 길로 가지 않고 보살의 경지에 2지, 3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포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직책도 맡으면서 그런 직책 속에서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그렇게 하는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여명지, 뿌라바까리 이제 마음의 빛이 이제 막 비추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빛이 붙이다가 이제 내일 할 이제 네 번째 염해지는 아르치스 마띠라고 그래요. 마띠는 지혜고 아르치스는 활활 불타오르는 지혜가 활활 불타오라서 이제 마음의 광명이 해가 중천에 뜨는 것처럼 빛이 확 나게 돼요. 무엇으로
지혜를 관찰하는 수행 방법으로. 지혜를 관찰하는 수행 방법이 무엇인가? 37 조도품을 통해서 지혜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일도 여러 가지 바쁜 시간 속에서 그 유종의미를 거두도록 하시고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